의정부에는 늦은 밤 환하게 불이 켜지는 버스 승강장이 있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이 있다는 걸 알리는 시스템인데요. 전국 최초의 시도라 눈길이 갑니다. 네, 의정부시 강성우 교통시설팀 주무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의정부시청 교통기획과 교통시설팀 강성우라고 합니다. 예, 사람이 들어서면 등이 켜지는 버스 정류장이 설치됐다고 들었습니다. 전국 최초인데요. 이번 사업이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까? 제가 교통기획과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민원을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버스 무정차 민원이 작년 한 해에만 270여 건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배차 간격을 고려하면은 버스를 놓칠 경우 20, 30분 이상 더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약속 시간도 늦게 되고,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도로변까지 나서 손 흔들면서 버스를 타게 되는 일이 흔해서 자칫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도심 외곽의 버스 정류장은 조명이 있음에도 밤에 특히 어둡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팀원들과 같이 이제 방법을 좀 고민하던 중에, 요즘 횡단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닥형 보행 신호등과 객체 인식이 가능한 CCTV를 접목한 이 아이디어를 한번 구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내 검지 영역에 승객이 들어오면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바닥에 안전등을 켜는 원리로 저희가 구현하게 됐습니다. 네, 경전철 곤제역 등 두 곳에 설치가 됐는데요. 이용해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시민들께서요, 야간에 혼자 버스 기다릴 때면 어두워서 무섭기도 하고, 버스가 오면 혹여나 버스를 놓칠까봐 인도 끝 도로 쪽까지 나와서 손과 팔을 흔들어야 하는데, 이제는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더라도 밝고, 버스가 자동으로 와서 서주니 시민들에게 안전함과 편안함을 주는 기발 아이디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더 많은 곳에 설치되길 바라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긍정적인 평가 반응이 나타날 경우 무정차 민원 다발 등 두 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운영이 이제 막 시작돼서 홍보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버스를 타기 위해 어두운 승강장에 들어갔을 때 바닥에서 밝은 조명이 켜지니까 승객들이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안심 문구를 포함하는 음성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안심하세요, 의정부시 정차하는 시스템입니다라는 음성으로 이렇게 편안한 시민에게 편안한 음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강성욱 주무관이었습니다.